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아니, 안녕하세요. 한세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설날 휴가를 받았어요, 여러분. 설날 휴가를 받아서 이제 셀프캠을 찍는 미션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첫날인데 지금 짐을 싸려고 하는데 어떻게 싸야 될지 모르겠어요. 짐을 뭘 챙겨가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셀프캠을 찍었으니까 대충 간략하게 제 뭐냐 그 설날 설휴가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첫날은 숙소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이제 인천 본집으로 가보려고 해요. 그리고 가족들과 계속 쭉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본집에서 좀 며칠 쉬고, 근데 친구들 몇명 이제 뭐 만약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만날 계획입니다. 친구들 만나서 오랜만에 얘기도 좀 하고, 친구들과 근황을 나눠보고 싶네요. 너무 오랫동안 친구들을 안 만나서, 사실 어색할 수도 있는데, 사실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친구들 만나고 싶고, 또,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영화 보고 싶어서, 영화도 밀린 영화들도 좀 집에서 누워서 편하게 보고 싶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대충 뭐 평범한 누구나 다 보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휴가를 보내고 싶어요. 네, 오랜만에 엄마도 좀 보고 그러고 싶습니다. 앨리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저희가 뭐 사실 설 휴가를 일찍 받아서 설 당일날보다, 그래서 앨리스 분들은 지금 다 각자 일상생활을 하시고 계실 텐데, 이제 만약에 설 휴가를 받으시고 쉬시게 된다면 뭘 하고 있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차로 이동하시고 뭐 지방을 가시거나 이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피곤하고 힘들어도 즐거운 설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고, 아 이게 혼자서 말하라니까 좀 어렵다. 네, 여러분,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마웨이 제가 이번에 싸클 올린 노래는 사실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사운드, 그런 트렌디한 스타일의 노래는 아니에요. 제 얘기를 제가 힘들었을 때 뭔가를 쓰고 싶었는데, 트렌디한 음악에다가 만약에 그렇게 쓰면은 제가 그 노래 들으면서 느꼈던 그 감정이 좀 그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깜짝 선물 공개 그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올리려고 했던 노래예요. 근데 내 가사 내용은 가볍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좀이 노래를 듣고 좀 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거나 막 이럴 분들이 있을까봐, 그냥 뭐 저는 지금은 괜찮고요. 그냥 살짝 그냥 감수성이 풍부해졌을 때 썼던 가사들이니까. 그냥 그거 노래 듣고 힘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만약에 앨리스들 있다면. 뭐, 그렇지는 않기를 당연히 바라지만. 그리고, 해피 뉴 이어.